안녕하세요. 북니지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자투리 비누를 활용하기 위해 플렉서블 필라멘트로 비누 몰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누 형태로는 모아이 석상으로 했습니다. 원래 비누틀을 만들 때는 형상을 출력한 후 그것을 이용해 실리콘 몰드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플렉서블 필라멘트를 이용해 곧바로 몰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시도해 보았습니다. 모아이 석상을 뒤집어 놓고 몰드틀을 만들 큐브를 놓고 파내는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메쉬믹서에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완성된 모델링을 큐라로 가져와 슬라이싱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은 플렉서블한 TPU 필라멘트를 이용해줬습니다. 출력이 끝나서 상태를 확인해보니 거미줄이 엄청나게 많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니퍼로 하나씩 잘라 없애주니 그런대로 괜찮은 형태로 몰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아이 비누를 만들기 위해 화장실에 있는 자투리 비누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대로 모여진 비누에 물을 한 스푼 넣고 전자레인지에 녹을 수 있도록 돌립니다. 어느 정도 녹은 비누를 잘 섞어준 다음 몰드 틀에 채워 넣습니다. 입구까지 비누를 꽉 채워 넣은 몰드를 바람 잘 부는 창가에 올려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 꺼내보니 안에가 완전히 굳지 않아 하루를 더 보내고 빼냈습니다. 자투리 비누를 이용해 태어나 처음 만든 모아이 석상 비누. 못생겼네요. 그래도 생활 출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